손병호 씨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손병호는 아내에게 네모를 해서 아내의 마음을 얻었다. 자, 손병호는 아내에게 뭐뭐해서 아시겠다는 분은 정답을 외쳐주세요.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정답. 자, 나래. 손병호는 아내에게 협박을 해서 아내의 마음을 얻었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어, 협박 그런 식이야, 그런 식. 예. 정답. 자, 네. 민기 씨. 김민기. 아내에게 욕설을 해서 아내의 마음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 겁니다. 자. 자, 문희준. 손병호는 아내에게 손병호 게임을 해서 그런 거야. 저거. 나는 결혼해 저거. 날 사랑해 저거. 넌 내 거야 저거. 오, 말대. 그래 그거야. 말대. 자, 여러분 어쨌든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김민기 씨였습니다. 여기였어요. 욕설이었어요. 아니 여자한테 욕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얻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창무회가 해마다 타 장르와의 만남을 해요. 근데 그게 연극과 무용과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연극하다가 무용을 보니까요. 우린 프롤레타라 갖고 9.9 부르주아 같아요. 제가 초라해 보이고 막 자격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총파티 날 이게 술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야자 타임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반말 호성아 호성아인데 제가 그게 확 나간 거죠. 아니 왜 누구한테 반말이야? 야자 게임 이런 반말. 아니 야자 타임인데. 불스타 날라가. 그러니까 쌓였던 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네, 술도 마셨겠다. 네. 영강 사람들 야 부러워서 못 하겠네. 야 분명한 너희들 거야. 엄청 제가 심하게 했던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깽판 쳤어요. 한 시간이나. 네. 그래서 3일간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왜 그런 착한 아가씨한테 왜 그랬을까 해서 지금 머리를 짰어요 저는. 그래서 3일 뒤에 정말 머리 찍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한테? 네. 오. 저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실래요? 오. 너무 감사해요. 어딥니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막 던지고 욕했던 거 사과는 하셨어요? 어, 당연히 사과하죠. 그날 만나서? 내가 왜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평생 후회할 짓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소중한 인연 정말 이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냥 그날 바로? 뭐, 다시 한 번. 그날 바로요? 아, 그렇지. 인생은 짧게 굵게. 아, 그날 바로? 화해하느라? 그쵸? 아, 그냥 술 한 잔 먹고. 골목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싹 들어가는 거 자꾸 솔직히. 와이프 말이 아직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러시면 우리 못 봐요. 오. 왜 못 보죠? 왜 못 보죠? 미치겠다. 선배님 혹시 근데 연극하실 때라 네. 경제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연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은 레슨을 많이 하니까 레슨비에서 그다음에 티코도 처음 타봤어요. 아내 때문에 티코 나왔을 때. 아내분 그때 차가 있었어요? 네, 티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3번 살 때인데 그러니까 저를 차를 태워줘요, 3번까지. 그럼 3번에서 다시 제가 미안하니까 시흥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다시 들어가고 거기서 빨리빨리. 이런 거. 못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럼 우리 같이 씁시다. 웬만하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럽시다 그럼. 아니 두 분 존댓말 하세요? 아니요 그때 당시 존댓말 했을 때 당시. 아 그래요? 예, 스키즈 제가 최 선생님 했으니까 최 선생님. 지금 아내분 활동 안 하세요 지금? 아, 계속 하죠. 아직도 무용수고 작년에도 뭐 서울 무용제 나가서 안무상도 받으시고요. 정말 제가 봐도 무용을 너무 잘해요. 정말로 저도 하나의 팬입니다. 무용수로서. 아 진짜? 너무 정말 잘해요. 그러면 정말 손병호 씨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글쎄 운명을 새로 만난다고 하지만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 증명이라는 건 아름답게 보이죠. 정말 이게 속고 있어. 형님. 네. 진짜 아내한테 고마운 건 항상 저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다는 거. 아니 근데 영상 통화 아내분이랑 영상 통화하면 왜 끊어버리세요? 왜냐면 오해할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손병호 씨 봤는데 전화 이렇게 술 드시다가 전화 온 거예요. 영상 통화니까 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시더라고. 어떻게. 말도 안 돼. 요즘 그렇게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잡는 거예요, 혼자. 잡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